세번 맞이로 분주한 3월,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점검 활동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해빙기 도로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세번 맞이 도로 시설물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시는 관내 도로, 교량, 육교, 지하보도, 터널 등 총 438곳의 도로시설물 파손 여부와 부식과 균열 등의 결함 여부를 점검해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한 달간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점검 순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3월 6일부터 28일까지 전세버스 35개 업체 828대에 대한 안전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학교 급식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20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달의 문화재로 100년 전 세금 납부 영수증인 납세영수증을 선정하고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영수증은 1918년도 제2기분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납세영수증입니다.